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성동 맛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는 저의 최애 맛집이랍니다. 바로 수야수입니다. 5시 오픈인데 저희가 5시 오픈하자마자 갔어요. 왜냐하면은 예약이 다 차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5시 땡 하자마자 먹으러 갔답니다.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테이블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. 2+2 소고기를 시켰습니다. 여기의 메인은 2+2 소고기거든요. 생이랑 뭐 있는 거야? 아, 양념이랑? 자,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먼저 생고기를 올립니다. 고기 색깔을 보세요. 우와! 익을 때까지 조금씩만 기다려줍니다. 잘잘하네요. 오, 전문가 불맛. 같은데? 그렇게 하면 불맛나? 몰라. 먹읍시다. 저거를? 고기가 얼추 다 익은 것 같아요. 생고기는 소금에 살짝 찍어서 어? 먹어야 제맛이죠. 앙. 고기 되게 부드럽다. 맛있어. 입에 살살살살 녹는 맛.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가장 맛있는 건 바로 저 파절이에요. 파절이를 소고기에 함께 싸서 앙. 역시 이 맛이. 파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잘 먹네요. 쌈을 싸 먹을게요. 상추에 고추, 마늘, 양무지에 넣어서 한 입만. 와. 이 맛이야. 역시 소고기는 맛있네요. 뭔들 맛있지 않겠습니까? 뒤에 찌꺼야죠. 뒤적 뒤적거려. 이제 오빠가 어! 김준현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네요. 이제 오빠가 쌈을 쌉니다. 상추에 고기를 넣고 고추도 하나 넣고 파무침도 하나 넣고 한 입만! 아! 소고기 싫어하는 오빠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이제는 양념갈비살로 넘어갑니다.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여러 번 뒤집어서 구워줘야 돼요.
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후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매운 고추를 하나 올리고 그리고 이 집에 키포인트 파절이를 올리고 아하 맛있어 맛있어 역시 이 맛이에요. 양이 맛있어? 밥과 함께 밥을 올리고 양념갈비살 올리고 고추 하나를 올려서 아~ 신동 맛집이에요. 추천 추천. 오시려면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맛이야? 피스타치오 아몬드. 드세요. 맛있어. 피자가 터지는 소리.